안녕하세요. 매일 10분 영어 하늘의 포인트 영어법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비동사 공부했어요. 그죠? am, are, is 뭐 이렇게 부르면서 왜 얘네들을 통틀어 비동사라고 부르는지 연관성이 없어 보였는데 왜 그러한 이유가 생겼는지 그 뒷 배경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비동사를 레벨별로 5단계까지 풀어봤어요. 그죠? 다 맞으셨어요? 틀렸어도 걱정하지 마요. 뭐 다시 풀면 되지 뭐. 오늘도 역시 비동사랑 연관된 건데요. 용어를 이제 문법 용어를 조금 노출시키고 적응해 보려고 그래요. 주격 보호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 현장 학습에서는 이제 이형식이라는 말로 우리 한국 문법에서 많이들 언급을 합니다. 보호는 지난번에 설명했죠, 그죠? 보충하는 말이라 그랬는데 이건 이제 주격이니까 아마 주어에 대해서 보충하는 말 같아요. 문장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공부해 보시면 돼요. 비동사는 모두 6개가 있다 그랬어요. 아주 특수한 동사죠. 그죠? 한번 외워 보도록 할게요. 뭐뭐 있었던가요?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am 선생님 저는 are가 먼저 생각이 나는데 뭐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is 이것도 상관없고 먼저 생각나도 상관없고 또 뭐 있어요? 과거 뭐 있더라? was. 그죠? 그다음에 were 이렇게 있고. 근데 비동사니까 얘 자체를 그냥 그대로 한 번씩 사용하는 것도 있죠. 그죠? 이렇게 보통 6개가 동사로 사용이 되고요. 또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은 얘의 분사 형태를 얘기할 때도 있어요. 얘에서 분리돼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비동사의 모양을 좀 가져요. 이렇게 be 가지고 있어요. been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being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전문 문법 이름을 얘기하면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얘를 가지고 과거 분사 형태 이렇게 얘기하고 얘를 가지고 현재 분사 형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다 그냥 분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동사의 일부분으로서 쓰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두 8개의 비동사가 되고요. 동사만 얘기하겠다 그러면 6개가 되죠. 그죠? 오케이. 비동사는 그 뜻 자체가 뭐뭐이다, 뭐뭐이 있다, 뭐뭐이 되다처럼 그 뜻 자체가 상당히 불완전해요. 뭐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뭐 뭔지 얘기해 주기 전까지로는 마음이 안 풀려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오빠가 여러분의 얼굴을 이렇게 손으로 들거나 감싸고 너는 뭐뭐야. 그러고 안 말하네. 그럼 굉장히 궁금하지 않아요? 도대체 내가 뭐라는 얘기야? 답답하죠. 그죠? 여러분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오빠의 여러분의 얼굴을 이렇게 감싸고 오빠는 뭐뭐야. 근데 뭐 뭔지를 지금 5일째 얘기를 안 하고 있네. 너무 답답하죠. 그죠? 왜 답답해요? 뭐 뭔지 말을 안 해서 그래요. 말 자체가 지금 무슨 말 하려는지 사람을 불안불안하게 하고 말 자체가 불완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아직 뜻이 완성되지 하지 않은 이러한 단어들을 부를 적에 우리가 그대로 쓰는 거예요. 완전 동사 이렇게 불러요. 문법책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오늘 테스트 해보세요. 오빠한테 가서 오빠는 뭐뭐야 그러고 안 말 안 해보세요. 오빠가 굉장히 불안불안할 거예요. 말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전문용으로 얘기하면 여기 자자를 써서 불완전 자동사 그러기도 하는데 불완전 동사 그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혹시 문법책을 보다가 불완전 자동사 불완전 동사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 비동사 뭐뭐이다 있다 되다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뭐신지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굉장히 간단하죠. 얘기해 주면 되죠. 오빠는 뭐뭐야? 너는 뭐뭐야? 얘기했는데 오빠나 여자친구가 너무 답답해하는 거.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기해 주면 되죠. 어디다 얘기해줘? 순서상 그 뒤에 나오겠죠. 그 뒤에 그 단어를 하나 더 추가해서 얘기해 주면 되죠. 예문은 I를 주어로 해서 예문을 만들어 볼게요. I am David. 뭐뭔지 궁금한 거죠. 뭐뭔지 궁금해서 써주는 겁니다. I am David. 누가 David이요? 내가 데이빗입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는 서로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 영어 이름이 데이빗입니다. 한국은 문화상 상대방의 이름을 직접 물어보는 일이 바로 물어보진 않죠. 만나자마자 이름이 뭐예요? 만나자마자 우리는 뭐 어디서 일하세요? 뭐 하세요? 뭐 다른 거 좀 물어보다 이제 이름으로 가게 되는데 미국 문화는 이름을 바로 거의 물어봅니다. 처음 소개서부터 자기 이름을 얘기를 하는데 제 이름을 물어봐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아직 영어 이름을 만들지 않았을 초기였었어요. 그래서 당황스러워서 그냥 데이빗 그러다가 그냥 제 이름이 한동안 데이빗으로 쓰였었어요. 데이빗과 아이는 같은 말이에요. I am happy. 누가 해피해요? 내가 해피합니다. 그러니까 아이하고 해피하고 얘하고는 서로 같은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 I am 저 직업이 뭐예요? 제 직업이 뭐예요? 선생이에요. I am a teacher. 내가 지금
선생이야. 얘하고 얘하고는 서로 지금 같은 대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분위기 보면 요 뒤에 나와 있는 데이빗 해피 티처는 아이가 뭔지 얘기해주는 일종의 보조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보조 단어를 좀 짧은 말로 얘기를 하면 보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데이빗 해피 티처가 다 주어 아이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얘는 주어에 대해서 보조해주는 단어다. 뭐 이런 뉘앙스가 나올 것 같아. 설명이 나올 것 같아. I am working. 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일하고 있었죠. I랑 working이랑 서로 같은 거예요. I am selected. 내가 선출됐어요. 누가 선출됐어요? 내가 선출됐어요. 같은 거죠. 그래서 얘네를 부를 적에 얘네들은 보조하는 단어니까 보호예요. 뭐를 보호하고 있어요? I라고 하는 주어를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다들 주어 보호 이렇게 얘기해요. 주어라는 말을 좀 문법적으로 좀 강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포멀하게 정식으로 말하게 해서 격이라고 붙여요. 격식을 세운 거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주격 보호라 그러고 우리 한국 문법에서 이형식이라는 말로 많이 통용이 됩니다. 심지어 두 가지 문법 용어 나왔어요. 보호하고 이 보호가 주어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으니까 주격 보호고 이형식이라는 용어 이제 들어봤어요. 적절한 주격 보호를 이제 문법 용어로 써서 문제를 내보는 거죠. 적절한 주격 보호를 사용해서 이형식 문장을 만드세요. 뭐 이러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면 편안하게 쓰면 돼요. 또 테스트 얘가 주어잖아요. 그죠? 얘를 보호하는 말을 보조하는 말을 쓰자 이거죠. 시험이 쉬웠어요? Easy? 뭐 이러면 되죠. 그죠? 시험이 간단했어요? 뭐 그러면 simple? 뭐 이렇게 쓰면 되죠. 뭐. It is. It이 뭔지 모르겠다. 이제 it에 대해 설명을 해줄게요. It is expensive. 걔가 비쌌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죠. 뭐. 또는 그게 내 거였었어요? Mine? 이렇게 쓰면 되죠. 지금 요 뒤에 쓴 보조하는 단어들은 전부 다 the tester라는 주어, it이라는 주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주격 보호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사실 영어보다 용어가 어려운 거예요. You and I를 주어로 썼어요. 요 뒤에 비동사 뭐 쓸까요? I로 끝났으니까 am 쓸까요? 아니면은 you and I 두 사람이니까 복수 그래서 are 어느 거 쓰죠? 비동사 이렇게 쉬운 듯 하면서도 얘가 자꾸 이렇게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두 end로 연결돼서 두 개일 때는 항상 are 쓰셔야 돼요. You and are 우리 둘이가 친구예요. Friends라고 쓰면 되죠. 뭐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 friends는 뭐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나요? 너와 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 주어에 대해서 보조해주고 있죠. 그래서 주어 보조하는 말, 주어 보조하는 말, 주어 보호 또는 주격 보호라고 말하면 돼요. 주어가 아무리 길어 보여도 뭐 주격 보호, 주어를 보호하는 말에는 변동이 없죠. The dream I had last night. 그 꿈, 어떤 꿈이요? 내가 지난밤에 꿨었던 그 꿈이라고 해서 이 드림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모든 명사 뒤에 문장 쓸 수 있습니다. 모든 명사 뒤에 문장 써도 하나도 안 틀려요. 선생님, 내가 명사 뒤에 문장 썼는데 틀렸는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안 틀립니다. 편안하게 쓰시면 돼요. 그게 형용사 역할을 해요. 내가 어젯밤에 꿨었던 꿈은 great. 아, 대단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great이 더 드림과 great이 같은 말이죠. 두 개를 같이 꾸며주는 얘가 주어에 대한 보조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배운 보호 종류를 확인해 볼게요. 잊어버리지 않았지, 그죠? 이전에 우리가 I had a dog 추추 요 예문 기억나죠? 여기 SVO고 a dog가 목적어죠, 그죠? 추추는 뭐였었어요? a dog랑 추추랑 얘 두 개가 서로 같은 거다, 그죠? 그래서 아이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목적어 보호 또는 좀 어렵게 얘기하면 목적격 보호 그렇게 얘기했고 오늘 배운 게 뭐죠? You하고 뭐하고 같아요? You하고 awesome. awesome은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You are great보다 더 멋있는 말 중에 하나가 You are cool 또는 You are awesome. 참 좋은 말로 많이 씁니다. You하고 awesome이랑 서로 같은 말이에요. 그 예를 가지고 뭐라 그래요? 주격 보호 이렇게 부르죠. 두 가지 종류의 보호가 있습니다. 혹시 문법 공부하다가 주격 보호, 목적격 보호란 말이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적응해서 공부하시면 돼요. 비동사는 그 뜻이 미완성된 불완전 상태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완전 동사 그러는 거예요. 비동사 뒤에는 주격 보호가 쓰일 수가 있어요. 이 말 여러 번 나왔죠? 그 문장을 이형식이라고 부릅니다. 보호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주격 보호하고 목적격 보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활 가운데 문법이 보일 때 당황하지 말고 아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하고 적응해서 쓰시면 돼요. 수고하셨어요.